상품 여러 가지 좀 답답해서 홍보니 노력을 좀 해봐서 제가 만든 제가 그 노래 가사 바꿔보기를 한 건데요. 떴다 떴다 비행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1절 바다의 땅 동태 돼지밭 땅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비비 바인송. 자, 선생님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지금 못하시면 절대 애들 앞에서 못하십니다. 자, 준비 시작. 돼지밭에 무슨 뜻입니까?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사랑하다가 사랑, 받다, 키스하다가 키스, 당하다니까 이 수동태다 이거죠? 그리고 주목을 바꾸어라, 좀 바꾸고 비비비바에서 넣어라. 근데 포인트가 2절에 있으면 이게 장난스럽죠? 2절에 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은 비동사 선택에 참 어려움을 가집니다. 과거분사는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건데 비동사를 말하는 기법입니다. 동태 동태 수동태 비동사 찾아보자. 이때는 잘 봐주세요.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시제는 이 보고 수는 옆 보고 시제는 이 보고 수는 옆 보고 원래 시제 비동사가 관건인데 비동사의 원래 시제는 위를 봐라. 원래 갑돌이가 러브드냐 갑돌 러브즈냐 갑돌 러브드냐 갑돌이 옛날 사람 러브드지 않니? 비동사 시제가 뭐다? 과거다. 그럼 바뀌었습니다. 갑순이가 앞으로 갔어요. 갑순이가 사랑받아서 그러면 뭐지 하면 뭐지? 그 단수 복수는 어디를 봐라? 여보 갑돌이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몇 명이었니? 갑순이 하나였어. 워지니까 뭡니까? 좋지. 2절, 하, 동, 다 같이. 제스처를 좀 이따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시작! 동태, 동태, 수동태, 비동사 찾아보자. 야, 참, 탁! 비동사 찾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시작! 동태, 동태, 수동태, 비동사 찾아보자. 시제는 이 보고, 수는 옆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꼭 학부모님들 오시면 합니다. 왜냐?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얘 나중에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 옛날에 수동태 능동태 뜨는데 아직 수동태 엄마한테 사정관리 못하시고 이러는데 선생님들도 학부모 오시는 날 이소 하세요. 선생님 뜨십니다. 이제 못 되면 애들이 이제 와 재밌으면서도 괜히 썰렁한 소리 기다렸다는 듯이 3절이 있더라. 동태 동태 능동태 서글픈 듯이 동태 동태 능동태 썰렁한 능동태 비동사 죽어도 시제를 남긴다. 이건 뭐예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거꾸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꿉니다. 바꿀 때 비동사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비동사가 사라지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과거분사에게 소중한 말을 해주고 주문자 과거분사야 너는 원래 과거분사가 아니었어. 물론 과거분사였을 수도 있죠. 너는 원래 시제가 나였어. 유언이 그러니까 내가 과거면 내가 뭐였다. 과거분사가 과거였다. 내가 진행형이면 얘가 예전 뭐다? 내 비동사가 현재 진행형이면 얘가 뭐였다? 원래 현재 진행 시제였다. 이렇게 귀중한 유언을 해서 돌아가십니다. 피피한 넌 원래 시제가 나였는데. 그러면서 글을 한마디 더 써주시면 됩니다. 비사유시. 비사유. 그 적어주세요. 애들 본능적으로 알아 비동사 죽으면서 시제를 남긴다. 비사유시.
2, 4, 6. 그리고 얘들아 내일까지 외워봐라. 내일까지 외우고 교과서 본문을 수업하는 것 중에 나중에